변함없이 단박에 연속 과속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청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네 하모니마트에서 파는 고구마 1500원 썩 하는 것을 먹으면서 저녁 삼아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얼른 가야지. 렛츠고.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가면 부모님께서 맞아주실 것 같아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 내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밤중에도 이렇게 달려서 갈 수가 있잖아. 그냥 혼자 다니는 게 뭔가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아. 혼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밤에 혼자 운전하면은 뭔가 상쾌한 느낌이라거나 할까? 하여튼 좋습니다. 시골에 또 왔는데 자갈점으로 들어왔어. 얼어서 이따야 될 것 같아.
드디어 얻고 있습니다. 이 텐짜리 크레인이라 어마어마하네. 한 삽 떠도 1톤인 것 같아. 어휴. 오마이갓. 이거 따로 고르려면 하루 100만원일 텐데. 하루 쓰지는 않겠지만. 다 찌그러지겠네. 무슨 덤프트럭도 아니고. 빵꾸라겠다, 빵꾸라겠다. 아버지가 아들 잡네. 아들 잡아. 아들 잡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오마이 갓김치. 오마이갓. 오늘 죄다 깔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Please, please. 어디야? 이쁜 꿈이네. 저렇게 큰 건 내가 처음 봤네. 응? 이거 보통 만나기 힘들겠네. 그니까. 응? 아, 이게 처음에 힘든. 응? 잘못 걸렸어. 오는 날이 장날이야. 아이씨. 자, 이제 흑색에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서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린 무료로 했지만. 때가 씻겨 나가면 자갈 원색 이렇게 나와. 베리 굿. 아, 오늘 아침부터 삽을 들고 쉬러 왔다가 쉬는 건지, 시골 오면은 오는 날이 장날이고 꼭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루 종일 삽질했어, 자갈 까느라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지금 85세인데 삽질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아이고. 이게 딱 저기 위에서 공짜로 얻은 거. 아주 1년 삽질할 거 오늘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씻어내리면 이 색깔이 이렇게 자갈 색깔로 바뀝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삽질을 위해 뭘 거시겠습니까? 나의 온몸을 걸었다 이 말이야. 일단 깨끗하구만. 삽질을 겁나게 해버렸다 이 말이여. 이건 내 그거였으면 좋겠네. 야, 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 시원하게 쫄쫄쫄도 시원하게. 정말 맛있게 먹어. 응? 정말 맛있게 먹어. 응?